이름이 설아예요? 네, 백설아요. 설아 엄마. 설아 엄마에 비하면 전 진짜 겁쟁이고 나약한 인간이에요. 무슨 소리세요? 저는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부족한 거 없이 편하게 살았어요. 그러다가 운이 안 좋아서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되면서 빚도 많이 지게 되고 남편은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.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. 더 이상 살면 뭐하나 싶어서 죽으려고 했어요. 근데 그때 마침 설아 엄마가 저한테 온 거예요. 밥 먹자고. 근데 설아 엄마는 힘든데도 긍정적이잖아요. 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요. 설아 엄마처럼. 구독! 친구는 뭔가 사고를 한번 칠 것 같은데. 아,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저 친구는 누구예요? 여기 연습생이잖아요. 나중에 엄청 성공할 것 같아요. 저 친구가요? 여기 연습생들에 비하면 살짝 평범한 친구인데. 엄청 성공할 것 같아요. 배우 유명수 씨가 출연한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개봉일 5일 만에 100만 관객의 흥행을 빠른 속도로 보이고 있습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대중들의 인기를 받고 있던 가수 날라리 씨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날라리 씨, 무면허 운전으로 길 가던 행인에 들이받아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. 피해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. 날라리 씨. 내 예상대로구만. 아유,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잘 봐요? 아유, 저보다 캐스팅 능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. 캐스팅 매니저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? 정말요? 아유, 뭐든 맡겨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서 회장님께서 키우신 그룹이 지금까지 피클, 소녀시대, GTS, 와, 청소부에서 회장님까지 되셨네요. 다 설아 엄마 덕분이죠. 정부장이 설아를 데려와서 깜짝 놀랐어요.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네요. 설아 엄마가 저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. 아, 그래서 설아한테 잘해주시는 거였구나. 설아한테는 비밀 꼭 지켜주시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구독! 마녀의 저주는 풀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. 그게 뭔데요? 그건 아기는 천재 사과를 먹어서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될 운명이지만 당신은 한쪽 귀에 청력을 잃을 거예요. 아기요? 저한테 아기가 생겼어요?